뉴스토크 말산 플러스 인, 오늘은 삼척에 나와 있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위원회 김대화 위원장과 함께 정월대보름제에 대해서 또 축제 백미인 기줄다리에게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제 치르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직원들이 요즘 귀하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삼척의 최대 전통 문화 축제입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 어떤 축제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정월 대보름제 명절은 설 보름가는 그런 명절입니다. 지방마다 이제 보름제 축제를 하겠지만은 우리 삼척 지역에서는 이 400년 된 기줄 다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통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줄다리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 1976년에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로 등록이 됐고 또 2015년에는 세계 무형문화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그런 행사입니다. 네. 뭐 기존에 이제 정월 대보름제 축제가 계속 있었는데 올해에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년에는 체험 경기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유치원 어린들까지 기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를 준비했고 또 기존에 있던 윷놀이라든가 박시림 대회지가 박삼 이런 것도 여전히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음력 1월 중순경에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아직 날씨가 좀 춥잖아요, 위원장님. 예,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겨울철이라 추운 건 사실입니다. 어느 때는 참 눈비가 와서 행사를 연기해가면서까지 치른 적도 있고 이 날씨가 야외에서 하는 행사니 많지 날씨가 반푸조를 해준다 이래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금년엔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무사히 행사를 치르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지역 축제이긴 하지만 좀 외부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또 좀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맹점이 이제 추운 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관광객들이 참여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래 행사든가 이런 보름 행사를 기줄 행사하고 좀 분리해서 네. 기줄 행사는 좀 다신 날로 옮겨서 해볼 그런 생각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로 옮겨서. 네. 네. 그럼 정월 대보름제 행사는 그대로 가고 재래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보름날 꼭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보름 때 하고 기줄다리 행사만은 다신 날로 3월이나 4월로 옮겨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 중에 있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앞서 기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축제 백미입니다. 삼척 기줄다리기 대회. 이게 운동회 때 하던 그런 거랑은 또 다르겠죠? 이 기줄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기줄이 삼척에서 말하는 개입니다. 바다에 나오는 개 모양으로 만들어서 줄을 만들어서 당기기 때문에 개줄인데 운동장에서 하는 건 예줄로 하지만 네. 이건 네가다 한쪽이 네가닥시해서 개 모양으로 해서 당기는 특징이고 또 속닥개줄에서 초등학생도 하고 또 중지줄에서 중학생들도 하고 또 대기줄을 해서 어른들도 하는 그런 다양한 기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줄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줄을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새끼를 꾼다 그럽니다. 네네. 새끼라고 그러는데 그 새끼 꾸는 과정이 술비놀이라고 합니다. 그 술비통에 넣어서 노래를 해가면서 그 새끼를 꿔서 기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한마당 축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남녀가 모여가지고 노래도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아주 그 꿉니다. 그 새끼를. 위원장님도 혹시 함께 해주셨었나요? 저는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기줄다리기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 엑스포 광장에서의 이야기도 있고 또 시내 일원에서 하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엑스포 광장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내하고 거리가 있어서 좀 시내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내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민원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내에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설득을 좀 해서 시내로 나가서 행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네. 가까이 다가올 그래야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저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줄다리기가 2015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또뭐 기줄다리기뿐 아니라 삼척 지역의 기줄다리기뿐 아니라 뭐 국내 다른 줄다리기도 같이 등재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15년에 우리가 등재가 될 때는 삼척시 외 이제 충남 당진에 있는 기시 줄다리기와 경남 창녕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이런 국내에서 그 6개 지역이 같이 됐고, 또 동남아 지역에서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그 어딘가 저 필리핀하고 그래 필리핀. 3개가 같이 그때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같은 지역에 이제 그 행사를 하는 동질성이 뭐냐면은 그 지역이 다 벼농사를 하는 지역 때문에 벼농사가 잘 되라고 축원하는 의미에서 이 기줄 행사를 같이 동시에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등재가 된 이후에 원형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땠나요? 운영을 복원하기 위해서 전문 교수님들하고 세미나도 여러 차례 열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 차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사실 네. 원형이 어떻게 생긴지 400년 이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충 이 정도겠지 하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실시를 해봤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을 바탕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전문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또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구경했던 거 그걸 비교해서 거기다 준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복원이 된 이후에 지난해였죠. 2018년도 기줄다리기 대회 때 처음으로 줄다리기를, 복원 이후 첫 줄다리기를 선보였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줄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장 강도라든가 기술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 새끼가 그 겉줄이 터졌댔습니다. 그때 겉줄 터졌는데 그래도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안에 또 로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관람객들이 보기에는 그 많은 인원이 달아붙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았나 하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 주최 측에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게. 그럼 이게 원형을 복원해서 이제 줄다리기를 했던 첫 해였는데 로프가 안에 있었다는 거는 원형을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래도 그, 안전도를 생각해서 네. 로프를 좀 안에다가 넣고 했습니다. 그, 새끼만 가지고 그래 하면 그 많은 인원이 그 당기는데 인장 강도랑 이런 게 견뎌낼 수가 없죠. 아, 어떤 상황이 또 생길지 예, 그래서 모르니까. 그 안전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속에다가는 그 로프를 집어넣고 네. 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삼척 줄다리기가 이제 전국 규모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규모나 관심도 면에서 많이 축소가 된 모양새입니다. 그런 부분이 네. 이제 각 지역마다 조그만 이 줄다리기 행사는 합니다만 이걸 네. 대대적으로 하는 건 우리 삼척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국에서 관심도가 적은 거는 그 역시 날씨 관계입니다. 이 겨울이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조금 줄쳐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날짜를 좀 이동을 해서 변경해서 네. 다시 날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이게 삼척 지역의 어떤 최대 민속 축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또그 중에서도 이 기줄다리기가 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보급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전국화돼서 또저 나아가서는 세계화되는 그런 그림들도 좀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형이 어느 정도 그 구상이 되면은 네. 좀 단단하게 잘 만들어서 장소도 좀 다른 넓은 장소 옮기고 네. 또 날짜도 좀 변경해서 다시 날로 하면은 국내 관광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축제로도 면모를 갖출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정월 대보름제를 무사히 마치셨는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또 다음 해를 구상을 하실 것 같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다행히 주민들이 잘 참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 시민들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내년에는 더 좀 좋은 방법으로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단순한 민속축제를 벗어나서 삼척지역의 특색이 드러나 있는 그런 전통축제로 계속해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